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속에서 여러분들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를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예, 수고하십니다. 아, 저는 저기 한화솔루션이고요. 20%요. 한화솔루션을 20%고 매수가는요? 아, 26,000원이요. 26,000원이요? 예, 예. 네, 비중이 20%고요. 예, 예.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아니요, 이거 좀 됐었어요, 여태. 몇 년 되셨어요? 예, 예. 아. 여태 물려있다가 한, 제가 10%는 27,000원 때 좀 일부 매도했어요. 어, 잘했네요. 아, 근데 이제 이거 나머지는 얼마에 지금 매도해야 되나. 네. 한화솔루션 같은 기업들도 이제 오랫동안 많이 이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그죠? 예, 예. 어, 근데 지금 이제, 그 그린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태양광 산업,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지금 투자가 많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혜를 입고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과거에 예. 사셨을 때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절대로 좋다고 할 때는 사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예. 그 말을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좋다고 할 땐 팔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좋다고 아. 할 때 사는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만족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9,000원대 샀으면 되는 걸, 10,000원대 샀으면 되는 걸 26,000원에 샀으니까 나는 이제 본전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거예요.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예. 근데 시장은 결국 얘가 아래쪽에서부터 거의 지금 100% 넘게 올라왔잖아요. 예.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100% 이상 올라가거나 뭐 그 이상의 수익률을 내거나 올라가오게 되면은 피곤해요. 우리도 사람이 막 계속 달리다 보면은 지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가 재료가 조금 이제 소멸되면서 힘이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네. 이렇게 27,000원대에서 매도하신 건 잘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지금 당장에 또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지난번에 물리셔서 고생했잖아요. 네. 또 고생하고 싶으세요? 아, 그래서 굳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하다가... 마세요. 이번에 내려갈 때는 내가 안 물릴 거야 하고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매도하시면 돼요. 아,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나머지 20%도 그냥 매도해요? 그렇죠. 내가 이제 지금 당장 오늘 매도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게 되면은, 얘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든, 뭐 지지를 받든, 횡보라든,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 예. 이해가 되세요? 아, 그래서 저는 한 3만 원에 매도할까 했는데, 그건 아닌가 보죠. 아니요.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3만원까지 올라가면 매도해야지 싶은데, 만약에 내일 24,000원 되고, 23,000원 되고, 22,000원 되고 하면은, 시청자님은 어제 팔 걸, 어제 팔 걸, 어제 팔 걸, 이러고 가요, 그냥. 아, 너무 고생한 게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몇 번을 해보니까는 저렇게 물리신 거잖아요. 그죠? 아, 사람들은 올라갈 것만 생각을 하지, 내려갈 때 뭘 해야 될지를 정하질 않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면 야 3만원 매도하시면 되죠. 그런데 25,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뭘 하실 거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25,000원 내려갈 때 또 물리셔서 또 고생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려갈 때 그냥 25,000원 이하에서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아, 25,000원은 손절이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매도 시점이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매도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지금 25,000원이 무너질 때만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5,000원 안 무너지면 보유하셔서 3만 정도까지는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 아직은 홀딩할 때 이제 25,000원 이하는 손절하라고요. 그렇죠. 예, 예. 네, 그걸 기억하시면서 이번에 또 고생하지 마시고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하시면 되잖아요.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고생하지 마세요. 예, 예.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아,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고 RF쌤이 5,580원 네? 20%. 얼마요? 5,580원이요. 5,580원에 20%요? 네. 아, 최근에 매수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매수하고 이렇게 폭락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팔아야 되나 더 불안하거든요. 아, 팔아야 되나 불안하세요? 네네. 주식 하신 지는 얼마 되셨을까요? 한 1월 달부터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네. 본업은 다른 거 있으시죠? 네네. 주식을 본업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시고, 그죠? 네네. 일단, RF세미를 매수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인한테 소개를 받긴 했었고, 처음에는 반도체나 뭐 삼성 관련된 AI? 이런 얘기도 살짝 들었어서, 앞으로 좀.
자, 우리 그 지인한테 소개를 받았다 하셨는데 지인한테 주식도 소개받을 수 있지만 여자도 소개받을 수 있어요. 그죠? 네네. 예, 여자 소개를 받았는데 이쁘다 괜찮다라고 했는데 만나봤는데 별로 아니면 어때요? 계속 만나야 돼요? 아니면은 뭐 그만두고 내가 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될까요? 선을 그어야죠. 예, 지금 어장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지인한테 소개를 받아서 반도체 때문에 좋은 것 같은데 내한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소개팅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딱 그 모양이라는 거죠. 네네. 그죠? 내가 매수하긴 했지만 가격이 이렇게 내 본전 이하로 빠지거나 차트가 지금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횡보하던 거 보이세요? 네네네. 지금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네. 보시면 매수하셨던 가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게 되면은 위쪽에서 횡보하는 자리예요. 네네. 자, 이 횡보한 자리에서 아래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아, 네. 근데 지금 아래 자리에 딱 가깝게 매수하셨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아래 자리가 어떻게 됐냐면은 무너졌어요, 최근에. 네. 그러면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절. 손절하는 게 맞는 거예요. 소개를 해줬든 뭐 하든 간에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근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든 내가 장기로 가져가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장기로 가져간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주가가 떨어지고 나 장기로 괜찮은 기업인 것 같은데 주가가 떨어진다. 그 말은 어때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장기로 가져갈 거면요. 네네네. 그럼 지금 빠지는 게 무서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서울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단기로 보고 있으면 떨어지는 게 당연히 무서워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손절해야 네. 되나? 물렸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멀리 갈 거고 장기로 보고 있는데 내가 소개받은 여자가 지금 약간 무직이다. 직장도 없고 뭔가 지금 잠시 이렇게 쉬고 있다라고 했을 때 멀리 보고 여자랑 오래 가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복도 다 주고 용기를 이렇게 주고, 그죠?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아, 얘가 무직이다.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관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본다면은 지금 RF 세미도 반도체 관련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길게 본다면 저는 8,000원에서 만 원까지는 상승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000원에서 만 원까지요? 네, 거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저력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네네.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달라지겠죠. 네, 장기로 좀 가져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네. 마지노선을 혹시 뭐 정해놓으면 좋을까요? 아니요. 주식은 뭐든지 정하고 하면 안 돼요. 인생도 뭐 정하고 했는데 아닐 때는 변수가 생겼을 때 빨리 응용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주식도 제가 8,000원에서 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했지만 뭐 갑자기 네네. 일주일 뒤에 악재가 터지면서 그 정도 올라갈 수 없는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보면서 정하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해놓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보면서 내가 자꾸 정하면서 매일매일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래자리에서는 뭐 한 4,000원대에서 추가하면서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4,000원까지 왔을 때 별로 안 좋은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까지 왔을 때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4,000원까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뭔가 판단해 드릴 수는 없겠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인한테 소개받거나 이렇게 계속 혼자 공부를 하시면서도 내가 왜 이거를 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4,000원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조금 길게 본다면 악재만 없다면 8,000원에서 10,000원까지 충분히 치고 갈 수 있다 보여지니까 저는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4,000원까지 왔을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112,500원에 매수했습니다. 한 30여% 정도. 네.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 네, 저희 방송 고맙습니다. 꾸준히 보고 계시나요? 아, 네, 네.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봤다가 안 봤다 그래가지고. 봤다가 안 봤다가 하셨어요? 계속 뭐 이 시간대에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일단 저희가 그 유튜브에 이렇게 재방송도 많이 올라가니까요. 꾸준히 네네.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던 기업이에요. 네. 저희 그 말미에, 그 프로그램 말미에 보면 굿바이 코너라고 아시죠? 아, 네. 모르세요? 상담만 받으셨나요? 네. 아니요. 네, 우리 끝날 때 보면 굿바이 코너라고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받는 코너가 있어요. 아, 네, 그 코너에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셀트리온 헬스케어 질문 들어올 때마다 제가 안 된다 안 된다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거의 지금 한 2개월 내도록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도 될까요? 할 때 제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꾸준히 보셨냐라고 말씀드린 게 아쉬워서 그래요. 보셨으면 안 사셨을 텐데 지금 안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덜컥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트리온 헬스케어를 12월 달 작년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가 지금보다 비싼가요? 싼가요? 비싸죠. 지금보다 쌀 때죠. 아, 네. 네, 작년 12월이면 한 4만 원대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저때 매수해도 좋다. 이거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과 같은 이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이런 가격이 말이 안 된다. 이건 가격 메리트가 정말 좋기 때문에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인데 지금은 이제 가격이 저때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이상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좋든 안 좋든 비싸면 안 사는 주의예요. 예, 그래서 저는 투자 방법이 원래 그래요. 아무리 좋다고 남들이 좋다고 하든 간에 내가 보기에 비싸면 안 사요. 그랜저도 지금 1억에 산다 하면 전 별로 살 생각이 없어요. 네. 좋은 찾는 건 알겠지만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수하실 때 그런 관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쨌든 네. 결과적으로 나는 비싸게 산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해서 나오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싸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점에서 사셨을 때는 반드시 단기 관점으로 잡고 단타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거 장기로 가져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무너질 때 비중을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무너진다는 뜻은 9만 5천 원짜리가 조금 무너지게 될 때 저는 비중이 좀 많으신 편이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일단 줄이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만 5천 원 무너질 때 전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밑으로 네. 무너지지 않고 여기서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쌍봉을 그리든 계단식 상승을 하든 어쨌든 상승세로 돌아설 거예요. 네네. 네, 그때 시청자님이 매수하셨던 본전이 최근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뚫어주게 되면은 13만 원까지 가져가도 되는데 그걸 안 뚫으면 전 전량 매도하시고 다시 투자 전략을 새로 짜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아, 지금 너무 네네. 고가에 사셨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이런 자리는. 아시겠죠?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아마 이거 좋다고 해서 매수하셨을 텐데 좋은 기업도 네. 항상 싸게 매수하는 습관을 조금 기르셔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센트럴 모체 저 36,000원에 20%거든요. 센트럴 모텍이요? 예. 36,000원에 20%요. 네. 비싸게 사셨네요, 이것도. 예, 한 서너 달 됐습니다. 네, 세 달 전에 딱 그 제일 고점 올라와 있는 사이에서 매수하셨네요. 예. 혹시 차트는 좀 보고 매매하시나요? 아, 차트를 안 봤습니다, 그때. 아, 차트를 안 보셨어요? 네. 주식 하신 지는 얼마 되셨을까요? 한 3, 4개월 됐는데, 그냥 이제 테슬라 그쪽으로 이제 뭐 관계되기 때문에. 회사가 그 지금 하고 계시는 회사가 이쪽이랑 관계가 되세요? 아, 아니요. 저는 그 관계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업합니다. 아, 개인적인 사업하시고. 네. 우리 그 사업을 하시면은 아시겠지만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면서 어떤 뭐 거래처라든가 계약을 할 때 사람 만나서 직접 보고 이렇게 계약을 하지 전화로 하거나 뭐 그냥 뭐 이렇게 문자로 하진 않잖아요. 그죠?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어떤 뭐 자녀분들이라든가 지인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사람 안 보고 그냥 뭐 글로만 하거나 뭐 전화로만 계약을 합니다라고 하면 어때요? 괜찮다라고 보여질까요? 아니 좀 위험하다 보여질까요? 위험하다 보여져요. 맞아요. 차트 안 보고 매매하시는 게 딱 그 모양이에요. 아, 예. 차트를 안 본다라는 것은요. 사업을 할 때 사람 만나지 않고 그냥 이야기만 듣고 바로 계약하는 느낌인 거죠. 그렇다 보면 페이퍼 컴퍼니라든가 사기꾼들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하나 지켜봐야 되는 건데. 그리고 운전을 할 때도 눈을 감고 운전하면 위험하겠죠. 그렇죠. 예, 주식을 하신 지가 3개월 됐든, 4개월 됐든, 3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차트를 안 보는 것을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매매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차트 공부를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이게 처음부터 보려고 하면 당연히 어렵겠죠. 수월한 게 어딨겠습니까? 네. 네,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을 제가 하려고 하면은 완전 맨땅에 헤딩 수준이고 완전 초짜일 거예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은 저는 많이 해왔기 때문에 차트적인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기업의 모멘텀 이런 것들, 재료들, 심리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는데 아마 처음 하려고 하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큰돈 넣지 마시고 소액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아, 네. 네. 사업도 우리 처음부터 크게 차리는 게 아니라 조금 작게 시작을 해보고 괜찮으면 좀 키워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식하고 사업은 다르지 않아요.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주식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르지 않거든요, 이치가. 그래서
지금 이거 매수하신 건 아마 처음인데 혹해서 그냥 좀 많이 사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네. 사업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저질러 놓고 뭔가 잘못됐을 때는 그걸 빨리 내가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싶을 때는 손실 감수하고서도 내가 자를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손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사업 괜찮겠다 싶어서 물량을 엄청나게 사왔는데 팔려고 하니까 뭐 어떤 물건이 잘 안 팔린다 했을 때 빨리 처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음 사업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저점 무너질 때 이거는 정리하시는 게 좋은 자리긴 했는데 조금 네. 늦으신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조금 손해를 좀 보더라도 2만 7천 원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 줄이시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아, 네. 그래서 2만 7천 원 무너지게 되면은 비중을 절반에서 뭐 가능하시다면 그냥 전량 매도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이치가 조금 생각이 된다면 이 첫 손실을 아픔으로 딛고 일어서셔야 돼요. 아, 네네. 네, 그냥 뭐 사업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지. 다시 또 잘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주식도 똑같아요. 이거 손실 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부터 이렇게 안 하게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잘 분석을 하신다면은 다음에 이런 투자를 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7,000원, 네.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 추가 매수하면 안 될까요? 네, 그거 이제 그 물건이 안 팔리는데 내가 조금 더 팔아보면 안 될까요? 이런 느낌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업을 해봤는데, 아, 내가 지금 한 3개월 하고 있는데, 지금 적자 보고 있는데, 한 6개월 좀만 더 해보면 안 될까요? 뭐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과감한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주식은요. 예, 근데 이제 테슬라 관계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예요. 어떤 거요? 제 미국 자동차 테슬라 있잖아요. 테슬라. 제가 떼온 물건이 뭐 테슬라에서 왔다라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샀는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치랑 똑같다니까요, 사업하고. 예, 너무 뜬구름 잡고 있거나 내가 여기는 뭔가 모르는 영역이니까 그냥 막연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업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하는 그 느낌을 잘 살려서 매매하시게 되면요,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사업 잘하는 사람들은 주식이 빨리 늘어요. 네. 예, 그래서 이치는 똑같다. 결단이 빨리 내려야 되고, 뭐, 직원일 때는 사장이 결정 내리는 대로 내가 하면 되지만 사장이 되고 나면 내가 모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뭐 미래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과감한 결단력이 좀 필요하죠, 행동력과. 그래서 저는 27,000원 무너질 때 그런 행동력을 보여줘야 될 때다. 저기서 우물쭈물 하다가는 이도저도 안 되는 사업이 돼버린다. 그래서 주식과 사업은 같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27,000원 무너질 때 저는 손절 의견 드릴 거고요.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 전기차 테마는 아직 죽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지만은 저는 무너지게 되면은 시간과 여러 가지 기회 비용을 생각할 때 손절이 낫다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업 번창하시고요. 주식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차바이오텍이요. 어떤 거요? 차바이오텍. 차바이오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비중은 50%, 26,500원입니다. 26,500원에 50%요? 예, 예, 예. 언제 사신 거죠, 이거? 한 4월 달에 산 것 같은데요. 5월 달에요? 예, 예, 예. 5월 달에 26,500원이면 상한가에 사셨네요. 예, 예. 네, 뭐 일단 이게 26,000 이렇게 500원이면 상한가 간 날이 26,650원까지 갔기 때문에 이때 아니고 매수하시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사실 저때 매수하셨으면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줄기세포 관련주로 이렇게 급등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급등할 때 매수하게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식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그렇잖아요. 인생도 주변을 보면은 남들 잘 된다 할 때 내가 들어가 보려고 하면 내가 막상 들어갔더니 막차 탈 때가 많죠. 그죠? 남들이 잘 된다 하기 전에 내가 미리 알아내고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재개발 된다 해가지고 땅값 다 오르고 땅 투자로 하는 게 아니라 재개발 된다는 소문이라든가 그런 걸 분석해서 미리 산 사람들이 원래 이익을 보거든요. 그래서 차 바이오텍도 지금 너무 늦게 사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고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어떤 재료가 좀 나와주면서 급등이 나올 때까지는 뭐 본전 찾기는 지금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장은 제약 바이오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본전 찾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네, 아예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차바이오텍도 요즘에 구설수가 상당히 많은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시간을 끌면서 가져가셔서 2만 3천 원대부터는 그냥 비중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2만 3천 원대 이상에서 또 정리하시고 아마 올라오게 되면은 2만 3천 원이나 2만 5천 원까지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좋다 좋다 하면서 올라올 거예요. 네. 네, 시장에서 좋은 뉴스가 나오고 차바이오텍 최고입니다, 대박입니다 하면서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때 또 이거 정말 좋은 거 맞나 봐 하고 들고 가려고 하면 큰일 나요. 네, 저는 시장이 좋다고 할 때는 매도 신호기 때문에 항상 급등할 때 매도해라라는 설명을 드리고 지금 역시 2만 6천 원짜리 고점에 사셨는데 저거 뚫지 못하면 또 빠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2만 3천 원부터는 비중 조절, 매도 전략을 짜시면서 비중을 조금 줄이자라는 의견 드리고 한 2만 6천 원 본전까지 올라올 땐 절반까지 비중을 줄이시고요. 나머지로는 돌파하는지 하지 않는지 3만 원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다. 그러나 오래 들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조언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거를 좀 이렇게 교훈 삼으셔가지고 다음에 급등할 때 사지 않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한가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걸 매수하는 걸 상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하는데요. 그 상한가 따라잡기가 무조건 상한가에 사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대응 전략도 여러분들이 잘 짜셔야 됩니다. 정말 고수의 영역인 거거든요. 그래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은 저는 되도록이면은 사지 마라! 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간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안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신총재약. 아, 드디어 올게 왔네요. 네. 네, 벌써 지금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립니다. 매수가랑 비중이요? 14만 천 원에 10%요. 이야, 14만 천 원. 기가 막히네요. 이야, 14만 천 원. 이야, 기가 막힙니다. 이거 어떡해요, 이거? 그러니까. 저도 이거,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게 종가 때 한 10분 만에 떨어지는 거 보면서 저도 이제 그 회원들하고 이렇게 리딩 방송을 하잖아요. 그 방송에서 하면서 놀랐어요. 네. 이게 지금 분봉으로 보시면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보여드린다면요. 이게 분봉으로 5분봉인데 전날 이런 식으로 빠져버렸죠. 그냥 갑자기 종가대가 우두둑 떨어지면서 끝나버렸어요. 네. 이거는 근데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자업자득이라는 말밖에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없어요. 네. 이거는 좋게 이야기해드릴 수가 없는 게 네. 주식은 그래요. 한방 노리면 한방에 가는 것도 각오해야 돼요. 네. 아마 여기 들어가실 때 한방 노리셨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 올라왔던 종목이고, 그리고 주변에 신풍제약 대박이라는 이야기도 많았고, 뭐, 물론 이런 걸 추천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걸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한 번쯤 먹어보자, 뭐 이런 느낌. 예, 그래서 소액이든 큰 금액이든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시장의 냉정함이라는 것을 저는 조금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건 시장은 시청자님의 사정, 뭐 어떤 자금인지, 자금의 여유, 성격, 시청자님의 뭐 어떤 인생 그런 거 신경 써주지 않아요. 돈만 뺏으면 끝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당장에 뭐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나오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네.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저점도 잘 봐야 되고 반등 나가기 직전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반등 나가기 직전처럼은 아직까지는 뭐 신호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한 6만 원까지 밀렸을 때 반등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종가까지 이게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뭐 반등 네.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저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추가 매수를 하세요? 아니면은 뭐 그냥 어떻게 하세요? 이러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적으로는 네. 그냥 교훈으로 삼고 이 손실 금액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메꾸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교훈으로 삼으시고 좀 더 잃어도 괜찮아요. 아니 오늘 매도할까 싶어서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오늘 매도하면은 아마 지금 네. 한 40% 이상 손실 났죠, 그죠? 네. 네, 거의 한 39% 이 정도 손실 나고 있는데 뭐 한 반토막까지도 괜찮다고 한다면 저는 그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셨으면 싶거든요. 반토막, 예. 그럼 한 7만 원 정도죠. 14만 원 사셨으니까 7만 원까지는 반토막이에요, 딱, 그죠? 네. 그래서 한 50% 손실 보나 39% 손실 보나 똑같다 네.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한번 예. 기다려보시면은 이게 뒷심발이어서 한번 이렇게 뒤에 반등으로 치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나온다는 아니고요. 나올 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네. 손실을 네. 좀 줄여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예. 대신에 그 기회를 얻으려면은 10% 손실 날 각오는 하셔야 돼요. 더 손실 날 예. 각오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10% 손실까지 더 감소하기 너무 아파요라고 하신다면 저는 오늘 정리 의견 드릴 거고요. 네. 한번 기다려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 주에 반등 한번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게 네. 어느 포인트인지 좀 저도 지켜봐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은 추가 매수도 안 하고 그냥 반등 나올 수 있다. 네, 추가 매수는 거의 이제는 고수의 영역인데 고수세요? 아니에요. 네, 신풍제약 13만 1,000원에 사신 거 보면 좀 고수는 아닌 것 같아서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당장에는 네. 지금 추가 매수할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7만 원까지 기다렸다가 네. 일단 7만 원쯤에선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는 승부를 보셔야 돼요. 추가 매수를 하시던 아니면 그냥 반등 나올 때 손절을 하시던. 그건 이제 시청자님의 결정이에요. 내가 약간 배짱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추가 매수 한번 하셔도 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뭐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반등 나갈 포인트 한번 나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7만 원 네. 즈음에서 네. 내가 승부를 한번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1을 네. 각오하셔야 됩니다. 네. 적극 추천해주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서 네. 추가 매수하는 네.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네. 일단 지금은 그냥 들고 가셔서 반등 나올 때 정리하시고 다음에 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누가 뭐래도 안 산다라는 어떤 기준을 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경험으로 삼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일단 신풍제약이 지금 이렇게 비중이 10%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뭐 50%라든가 80%, 100% 사신 분들은 사실 제가 이렇게 편하게 상담하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10%라서 이렇게 편하게 상담해드렸는데 비중 크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좋은 경험으로 삼기 너무 아프실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한 거예요. 이게 내가 경험으로 삼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매수하셨다라고 하신다면은 과거를 뉘우치고 여기서 손실 보더라도 정리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내가 올바르게 투자해서 손실을 메우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절하시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그 놀란 가슴과 흔들리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는 주식을 잠시 쉬시는 게 조금 더 올바르게 투자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 이런 일이 앞으로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뭐 주식시장에서는 늘 있던 일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많이 힘을 내시고 이런 종목을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SK30만에 50%입니다. SK30만원에 50%요? 네네. 이거 신풍제약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신풍제약하고 아까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자리에서 비싸게 사셔가지고 또 이것도 뭐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SK바이오팜 상장될 때 SK바이오팜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올 때도 계속 들고 계셨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비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하신 거고요. 이거는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죠? 네. 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는 게 주식 시장에 들어오면은 돈 벌 수 있는 가능성보다 돈 잃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전쟁터예요. 쉽게 생각하면 진짜로 총이 없고 피가 안 튀기고 칼이 없는 전쟁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남의 돈을 뺏는 시장이거든요. 네. 네, 우리가 주식시장은요 정말로 내가 남의 돈을 뺏어야 돼요. 내가 사서 남한테 비싸게 팔아가지고 남이 물리게 만들어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야 내가 돈을 벌어요. 그런 시장에서 아무런 실력도 없이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죽음밖에 없잖아요. 전쟁에 아무 총도 없고 실력도 없고 싸운 줄도 모르고 전략도 없이 들어와서 전쟁터에 그냥 걸어다니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굉장히 잔인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전문가들과 다르게 좀 쓴소리를 많이 하는 게 전쟁터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쓴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저는 좀 이걸로 통해서 경각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서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손실 날 각오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아니면라고 한다면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되는데 시간 투자해가지고도 저는 답이 나올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일단 내년에 얘가 또 SK 바이오 또 뭐 머시기를 또 상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재료들이 조금만 더 이끌어 준다면 그리고 SK 바이오팜과 지금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이렇게 엮이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것들이 좀 엮여 준다면은 다시 한번 시세를 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시세가 뭐 30만 원까지 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위쪽에서 거래가 좀 많이 나온 편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올라오게 될 때 한 26, 7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 7만 원까지 올라올 때 저때 어떤 재료와 어떤 힘으로 올라오냐에 따라서 더 갈 수도 있고 저기까지 오고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26, 7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전화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상황을 보고 대처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비중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셔가지고 26, 7만 원 정도 반등 나와줄 때 그때를 정리한다라는 그때 정리한다는 목표를 가지시고 저때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저희한테 다시 재문의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만약에 얘가 20만 원 무너뜨리고 17만 원까지 20만 원 무너뜨리고 한 18만 원까지 내려가게 된다 하더라도 그때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네.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시겠죠? 네. 네. 힘을 내시고요. 뭐 좋은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만 현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각오하시고 손실날 각오를 조금 하신 다음에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매수 안 하시는 것을 좀 교훈으로 삼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26, 7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비싸게 사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